아쉬워. 중간에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었어. 아, 너한테 뭔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중간에 한 적 있었어. 아니 오히려 전화기 보게 된 것 같아. 그거 제일 신기해. 널 이렇게 만난 게 제일 신기해. 근데 그때도 오빠가 용기 내줬어. 어여수에서 어제. 그때 진짜 떨렸거든. 나 너랑 둘이 남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 이런 상황은 하늘이 도운 거죠.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데도 안 가는 건 아쉽잖아. 그날 내가 얘기하다가 울었던 게 오빠한테는 완벽한 끝? 지영이하고는 그걸로 인해서 오빠 마음이 정리가 돼? 그때 지영이랑 대화할 때 지영이가 막 계속 울더라고. 여기 와서 배운 거지? 오빠는 정리가 됐지만 그 친구는 아닐 수도 있잖아. 왜냐면 그날 내가 느낀 게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날 많이 느꼈지. 그렇지, 자기가 느낀 게 제일 확실하지. 너랑 얘기해보고 싶었지. 정말? 근데 너 생각해서 표현 안 했던 거지. 그랬던 거야. 그날 이후로 매일 오빠 생각이 났어. 꽤 많이. 본업. 본업을 하는 남자는 멋있어요, 그죠? 와, 진짜 너무 훌륭했어요. 역시 저게 지영 씨에게로 가는 가장 최적화 도로였던 것 같아요. 검정 수트를 입고 자신의 가게에서 이제 낮은 포복으로 커피들이. 근데 사실 춤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항상 일하면서 나왔던 그 품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영이 볼 때는 너무 멋있죠. 결애라는 사람으로 확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나한테 어필하는 혹은 시그널 하우스에서의 결의 오빠가 아니라. 근데 지영 씨가 여수의 여파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 딱 카페에 들어와서 결의 씨한테 인사할 때부터 텐션이 찐텐인 거예요. 약간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아요. 마음을 먹고 오고 또 마음도 열렸고 오빠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맞아.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의 씨가 너무 매력적인 거죠. 나는 이 최초의 씨앗은 모든 거를 그르쳤었던 제로섬으로 돌아갔었던 거. 그러니까. 근데 다 기가 막히게 결혜 씨가 사과를 네. 잘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최초의 씨앗이 다시 생겼던 것 같아.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게 오늘 여기서 이제 딱 활용 점점. 사실 요 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나긴 해요. 맞아요.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 아, 왜냐면. 아, 그렇죠. 진짜 그래요. 왜냐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그냥 마주쳐서 저 사람들을 대응해야 되잖아요. 응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업하면서 결국은
대처 능력이 다른 친구들보단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결혜 씨가 너무 멋있었던 게 엉덩이를 들썩일 법도 한데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거를 다 진짜 대박 이런 느낌이 안 나. 너무 그래. 멋있게 받았어. 아니 근데 하트시그널 들어오면 다들 인간적으로 약간 성장하는 거 같아요. 너무 좀 크고 이런 상황을 못 경험하죠. 맞아요. 그치. 나를 죽이지 않는 시련은 항상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 저는 결혜를 보면서 야 저렇게 끈덕진 일관성은 결국 매력으로 다가가는구나. 아, 저도 이게 그렇죠? 이게 실화로 되기도 진짜. 하는구나. 더군다나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계속 보면 그게 부담이 아닐 수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장기라고 돼 있는데. 죄송. 내가 여기 앉을래. 로스트 치킨 주세요. 피클이랑 양파 빼주세요. 풀드포크 몇 킬로 해주세요. 야채 안 드세요? 아니요, 저 다 먹어요. 렌치랑 스위트 칠리 넣으면 뭐든 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나 집에서 배달도 많이 시켜. 진짜 맛있다. 지금 여기 좀 잤어? 오늘 좀 잤어? 오늘 잤지. 한 7시간 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하는데 7시 뭐 7시 반? 까지. 애들이 그림 계속 그렸어. 새벽까지. 응? 아니 병나발을 해, 오빠. 근데 며칠 안 남았는데 잠을 줄여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나도 지금 깬. 아 진짜? 그래 우리 진짜. 이제는 전보다 이 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어. 아 진짜 궁금하다. 진짜. 내가 그린 것 치고 너무 평범해. 귀여운데? 아니면 팔로 계란을 깨버려. 망치 그려야 돼. 망치? 지민이가 너무 표현을 안 하니까 아비가 망치로 깬 거야. 나오라고? 나오니까 또 좋아서 웃잖아. 웃으면 무슨 표현을 할까 지민이. 그리고 팔도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그치. 나 진짜 예쁘게 그려줘. 그랬잖아. 진짜 나를 그려달라고. 야, 나만큼 이렇게 정성 들여서 그린 사람 누가 있냐? 아니 저것도 근데 엄청 마음에 들긴 해. 특별하게 그렸다. 오빠 어떻게 이렇게 안 묻히고 먹어? 입이 큰가? 이 빨도 안 좋은데. 그럼 내일 만난다며. 네, 오후에. 오후? 그게 왜 또 방향이 그렇게 되냐? 근데 나는 예감하고 있었다? 다 예감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엄청 고민했단 말이야. 식사 자리? 내가 아침에 혼자 생각 정리하고 싶어. 시원이 그럼 나랑 나가자. 내가 여기서 지연이한테 데이트 신청하게 되면은 결혜 오빠는 당연히 지연이랑 나갈 거고 거기서 뭔가 엄청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신기했어. 이게 이렇게 단기간 안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또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싶으니까. 아, 저들이 기류를 좀 느끼고 있구나. 그럼 여수에서 결혜 형이랑 안 간 거는 후회하네? 후회? 그게 뭐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게 나는 그게 철저히 내 이기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오빠한테 계속 이렇게 해서 진짜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다음에 오빠가 뭔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길 바랬단 말이야. 그래서 후회는 안 해. 후회는 안 하는데 그냥 마음 한쪽 한편이 아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나는 나고. 맞아.